부산 KT 소닉군과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의 시즌 다섯 번째 맞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1쿼터가 끝이 나고 이제 2쿼터가 시작을 할 텐데요. 1쿼터 부산 KT가 11점을 넣었는데 고양 오리온의 제스퍼 존슨이 혼자 13점을 지금 득점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데 자 이게 이제 KT가 힘을 내야죠. 2쿼터에. 예. 조성민 KT의 공격으로 먼저 2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성호가 이어봤습니다. 베이스라인을 타고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패스아웃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드 심스 하지만 문태종이 따지 않았습니다. 김강선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제스퍼 존스 앞쪽에 박상호 등진 상태로 존슨이 천천히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문태종 다이 존스 점프슛 깨끗합니다. 지금 같은 것은 박상호 선수가 수비를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예. 제스퍼 존슨이 그만큼 저것을 많은 탄력을 이용하지도 않고 슈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런 아주 어떻게 보면 지혜죠, 지혜. 예. 예. 자, 존슨이 벌써 지금 5득점세를 넣고 있고요. 심스가 그렇죠? 무처럼 만에 골 밑에서 2포인트를 올려놨습니다. 자, 세컨 리바운드 오래간만에 지금 잡아서 예, 마무리를 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지금 2대2가 또 통했어요. 완전히 열렸습니다. 장재석이 마무리를 지르면서 또 한번 두 포인트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쪽에 조금 더 압박을 가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예. 수비가 정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이 위기 타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볼을 살짝 놓쳤어요. 하지만 다시 잡는 조성민. 장재석이 매섭게 따라붙습니다. 더블팀. 자 뽑아내면서 존슨이 볼을 가로막습니다. 자 지금 인사이드를 주는 건 좋은데 인사이드 주다가 턴오버가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자 존슨과 장재석이 26점을 지금 합작하고 있고요. 존슨이 또 한 번 던집니다. 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자 이건 뭐 던지는 족족 지금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뭐 아주 이 골든 스테이크 워리보다도 더 오늘은 아주 정확하게 잘 넣었네요. 예. 이 뭐 정말 이 NBA 수준의 버금가는 이 슛 감각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제스퍼 존스 골밑 완전히 올렸습니다. 두 점 가볍게 또 올려놓았습니다. 예, KT는 저렇게 조금 더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 박성호 선수가 두 점을 만회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비의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조금은 예. 너무 정상적으로 수비를 지금 KT가 계속해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이 좁혀지는 이 반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자, 존슨의 석점슛 장면인데요. 존슨이 공을 던져서 림 안으로 공을 넣는다는 표현보다는 림이 공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네. 진공청소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예. 뭐 워낙에 지금 프로테이즈가 정확하기 때문에 18점을 득점하고 있는 존슨이고요. KT는 15점에 묶여 있습니다. 조잭슨 멈춰서서 석점 쏩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심스의 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상호 천천히 템포 조절 최창진에게 내줬습니다. 좌중간 리도 바운드 패스 코너쪽 옆으로 빠져나오면서 멀리 보냅니다. 안쪽 브레이클리 올라갈 때 존슨에게 걸렸습니다. 제스퍼 존슨이 불확실하세요. 예. 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존슨인데요. 문태종을 한번 이용해 봅니다만 이번에는 불발. 박성호가 따냅니다. 자, 빠른 공격 필요하죠? 예. 전면에 최창진. 돌아온 조성민. 바운드 패스. 브레이클리 올라갈 때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심스. 골밑 또 한 번 걸렸어요. 자, 이번에는 반칙. 문태종의 반칙이었습니다. 자, 브락샷을 계속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심스와 브레이크리가 좀 풀려줘야 되는데 브레이크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브락샷을 당하고 있음으로써 이중골을 겪고 있어요. 예. 자, 두 선수 사이를 빼주는 조성민 선수의 패스는 아주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조성민 선수는 아주 김강선 선수가 밀착을 하고 당기기 때문에 찬스가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예. 2대1 패스가 나가는데 인사이드에서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네, 조금은 답답함을 보여주네요. 첫 번째 자유투 성공시키는 코트니 심스입니다. 36대 16, 16점에 묶여있는 KT, 20점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박성호 선수의 반칙이 선언이 되면서 고양 오리온의 볼로 넘어갔습니다. 아, 계속해서 지금 안타까운 일은 KT 쪽에만 나오고 있네요. 예. 예.
자, 조동현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동현 감독도 어떤 특별한 지시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의 변화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수비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해서 너무 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지금 이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문태종의 점프슛까지 터졌습니다. 지금 고양 오리온 선수들은 참 득점을 쉽게 쉽게 한다는 느낌을 주고 그렇죠. 있어요. 이게 뭐 야투가 너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아, 또 실체돼요. 박성호가 좀 깊숙하게 들어가 봤는데요. 몸에 맞고 나갔습니다. 부산 KT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선수들이 저렇게 이제 무리하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 스쿼트가 결국 선수들을 진정을 지금 시키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급하지다 보니까 저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엔 조잭슨의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찬스가 너무 쉬웠나요? 예. 피치 미스가 일어나고 말았네요. 공을 정확하게 받아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박상우 선수를 지금 불러들이고 이광재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네, 그렇죠. 어떤 이제 변화를 꽤 해야 되는 건데. 예. 네, 여기에서 이제 자 이제 조성민이 오늘 어떻게 보면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예. 네. 이광재 문태종이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아, 또 한 번의 패스미스. 네. 이번에 김강선. 넘어지면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볼을 따냈습니다. 조잭슨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존슨은 자, 빠른 스피드 2회 장재석 리버스 레이업 성공. 자, 브락샷 그 공간을 피해서 크로스를 지금 장재석 선수가 또 2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예. 장재석 선수도 13점을 현재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민 자, 몸을 한번 밀고 들어가 봅니다. 심스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브레이클리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볼을 놓쳤습니다. 뒤쪽에서 조성민이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창진에게 전달. 조잭슨이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꼼짝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데 자 이게 지금 내외각이 지금 다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한 발짝 더 움직이는 방법 에, 지금 심스 선수도 물론 이제 사실 11경기 더블더블을 할 만큼 굉장히 득점력이 좋고 지금 야투 적중률도 저렇게 높은 선수가 없는 건데 예. 전체적으로 이용이 다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자 이광재가 최창진에게 빼줬습니다. 외곽 석점 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최창진 선수가 숨통을 하나 터주네요. 예. 40대 19, 21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잭슨, 안쪽으로 깊숙하게 짧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골밑 2점, 장재석의 골밑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빨리 브레이클리 이어받았습니다. 브레이클리 레이업 성공! 어쨌거나 브레이클리의 지금 저 속공의 득점은 브레이클리마저 개인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KT가 조금은 이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고양 오리온의 전반전 첫 번째 작전 타임 요청이었습니다. 브레이클리의 이제 득점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자, 긴 채공 시간을 이용해서 가뿐하게 두 포인트를 올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타이밍을 지금 한 박자 늦춰가지고 쏘는 좋은 슈팅이 하나 더 나왔다고 봐야 돼요. 예. 자 플로어에 구세범 아나운서가 다시 나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임재현 선수가 이제는 코치가 됐습니다. 본인도 아직까지는 코치라는 호칭이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임재현 코치가 이 선수 시절 때와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승현 선수는 임재현 코치와 함께 선수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숙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달라진 점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수 시절에는 임재현 선수가 이 거실에서 항상 리모컨을 독차지하곤 했다는데요. 코치가 된 이후로는 TV 앞에서 임재현 코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듣고 임재현 코치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임재현 코치는 실제로 선수 시절 때는 자신의 유일한 낙이 TV를 시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TV를 즐겨봤지만 이 코치가 된 이후에는 이제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TV를 시청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영어로 된 농구 일지를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선수 때보다 코치가 된 이후로 여러 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임재현 코치의 성공적인 코치로의 전환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현 코치, 아, 코치라는 그 직책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자그마치 28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었거든요. 사실 김태환 위원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어떤 선수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이 임재현 선수는 굉장히 착실하다고 봐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선수다. 예, 그만큼 내실이 좋았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길게 갖고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선수... 아, 또 들어가네요. 예, 문태정.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재현 선수가 조금 더 선수 생활을 연장해 갈 수 있는 체력도 충분했다는 거죠. 예. 근데 오리온 이 선수 구성 라인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은퇴 코치의 지도자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사실은 꼭 농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지 28년 동안 선수 생활 또는 어떠한 곳에 몸을 담고 있다는 부분은 참 대단한 거잖아요. 아, 그럼요. 아, 이제 지금 신체 다시 또... 자. 비하인드 백패스가 지금 잭슨에게 전달이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아, 계속해서 지금 부산 KT의 공격은 끊기고 있고요. 네, 그렇죠. 아, 그 중심에는 제스퍼 존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데 예. 네, 그런 것이 지금 마음속에 흐림이 없어야 항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마음속에 흐림을 빨리 KT가 털어내야 되는데 언제냐 이게. 에, 브락샷. 잭슨의 스쿱샷을 막아서는 심스였습니다. 자, 20점차가 지금 나고 있는데 점수차가 지금 웬만해서는 계속 좁혀지지 않고 1쿼터와 마찬가지의 흐름이 2쿼터에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지가 3분 20초 동안에 이 점수 차이를 조금이라도 좁혀줘야 돼요. 예, 존슨 점프슛 아, 여지없습니다. 아, 오늘 정말 뭐 기계네요, 존슨은. 네. 자, 가공할 만한 물론 KT가 좀 수비가 약한 면도 있지만은 오늘 정말 제스퍼 존슨의 이 슈팅은 가공할 만하네요. 예. 아, 2점 슛이 75%, 3점 슛이 80%의 성공률을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가기 직전 살려냈지만 그렇죠. 득점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반칙이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최창진과 이광재 선수가 돌아가지고 조금씩 득점에 지금 숨통을 트여주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 이 KT의 벤치 득점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변화에 조금씩 성공해가는 모습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제스퍼 존슨 선수입니다. 오늘 정말 완벽한 이 득점력과 또 야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제스퍼 존슨 선수고요. 부산 KT 최창진 선수의 자유투 샷입니다. 아,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첫 번째 자유투는 빗나갔습니다. 자, 인생의 희망은 늘 괴로운 언덕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KT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되면 결국 언덕 너머에는 괴로움밖에 지키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예. 조금 더 분발해줘야 돼요. 자, 60%의 시즌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최창진 선수인데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사실 부산 KT가 올 시즌에 공교롭게도 3연승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렇죠. 2승을 하고 그 다음 게임을 꼭 내주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오늘 경기가 이 KT로서도 어떤 징크스같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예, 전반에 지금 양상은 나쁘지만 선수들이 심기일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자, 고향 오리온에서 일단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제스퍼 존슨이 정말 완벽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20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제스퍼 존슨의 활약상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엮어봤습니다. 골 밑에서 완벽한 파워 넘치는 플레이로 두 점을 올려놓는 모습이고 외곽에서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제스퍼 존슨이에요. 석점 슛이 던지는 족족 터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치 림이 공을 빨아들이듯이 제스퍼 존슨의 공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석점 슛이 오늘 경기 벌써 4개 그리고 2점 슛이 3개 20득점 20점을 득점하고 있는 제스퍼 존슨 선수입니다. 20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5개의 4개, 4개의 3개, 9개 지금 7개를 약 80% 가까운 슈팅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엄청난 지금 파괴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네요. 예. 참 보면은 언제나 이 표정의 변화가 많이 없고요. 좀 침착한 분위기에서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선수가 아닌가 하는 선수가 또 제스퍼 존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이제는 연습이 많이 돼가지고 물론 아직까지도 이 중량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예. 예, 그만큼 몸이 많이 지금 올라온 그런 제스퍼 존슨의 이 몸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예. 에런 헤인즈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사실 헤인즈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만 하더라도 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고향 오리온이었는데 네, 그렇죠. 예, 잭슨과 존슨 이 두 명의 선수가 참 그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잭슨 점프슛 아.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야투가 아주 정확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KT가 수비의 변화를 지금 주지 않고 똑같은 걸로 임하고 있다 그러는 것은 예, 조금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건데 이광재 바운드 패스 조성민 안쪽 투입합니다. 심스 포스터 돌아서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외곽으로 다시 빼줬습니다. 힘이 좋아요. 예. 지금. 자, 사클락 5초 볼 떨어뜨렸습니다. 3초 쏴야죠. 2초 사클락이 멎어갑니다. 어렵게 던졌습니다. 사클락 바이올레이션. 아,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슈팅 타임에서 올라갔어야 돼요. 예. 예. 이미 24초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타이밍 자체를 지금 반박자씩 놓치고 있다는 것도 예, 사실은 이제 어렵게 지금 게임 운영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네요. 예, 조동현 감독의 좀 착잡한 표정이 잠시 화면에 잡혔었는데요. 이미 전반전 이 작전 타임 두 번을 1쿼터에 모두 사용한 상황. 자, 잭슨이 무리하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대로 볼 벗어나면서 KT의 공격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런 여유를 부릴 때 KT가 이런 데서 이제 득점을 쌓아가야 되는데 예.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쪽에 심스 쪽으로 투입을 했는데요. 자, 손 맞고 나가면서 계속해서 부산 KT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브레이크리가 지금 이 장재석 선수 앞에서 조금은 지금 꼼짝 못하는 모습이 자꾸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예. 바드 패스, 심스 블랙이 걸렸습니다. 어가 재빨리 따냈어요. 최창진 정면 또 한 번의 바드 패스, 심스 골밑투점. 신장이 좋은 심스 선수지만 브락샷에서 계속해서 당하니까 조금 지금 어리 빠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제스퍼 존슨 앞쪽에 심스를 두고 와서 볼 끌어냈습니다. 심스가 브레이클리에게 안쪽으로 깊숙하게 다시 심스 원핸드 심스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KT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건 브레이크리와 심스의 호흡. 네, 이 호흡의 이대가 살아나주면 게임이 조금은 이제 양상이 틀려질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수비예요. 예, 잭슨 안쪽 투입. 장재석 모처럼 만에 하나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기회가 또 왔죠. KT로서 브레이클리 네. 자, 최창진에게 연결을 해주면 네.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KT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KT가 지금 이지샷을 놓침으로 해가지고 지금 반복되는 KT의 어떤 공격의 역습이 성공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 자, 한두 개만 더 이제 올 수 있으면 되는데 장재석 골밑 걸렸습니다. 아. 그러나 반칙. 심스의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장재석 선수의 이제 이 브락샷 투샷. 예. 예. 자, 느린 그림 나오죠? 심스의 첫 번째 개인 반칙이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은 브락샷에서 파울이 안 불려졌다 그래도 이 득점을, 이 실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어요. 장재석 예. 선수가 세컨드 리바운드를 다시 잡았기 때문에. 네. 자, 오늘 13득점 하고 있는 장재석 선수고요. 제스퍼 존슨과 함께 33점을 합작하고 있습니다. 저의 드리블은 성공. 부산 KT가 지금 분위기를 올려가고 있었는데요. 다시 점차를 좀 벌려놓고 있는 장재석 선수입니다. 저의 드리블은 빗나갔습니다. 블레이클리가 따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KT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석점짜리 한 방만 터뜨려줄 수 있다 그러면 네, 분위기는 완전히 급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자,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부산 KT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 조성민 선수를 지금 김강선 전정규 선수가 아주 지금 이 뭐 그림자 수비를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자, 반대로 길게 넘겼다 조성민 베이스라인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최창진 올라갈 때 마치. 그렇죠? 자, 이제 투샷. 심스 선수의 리바운드 탭. 아, 이게 그것이 다시 이제 최창진 쪽으로 지금 2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네요. 예. 자, 리바운드 다툼이 벌어졌었는데요. 최창진이 따낸 이후에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조성민 선수가 무득점 슛을 4개 지금 던졌는데 하나도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만큼 수비에 묶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예. 조성민 쪽에 타이트한 것을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KT가 좀 더 게임을 쉽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유투 2구도 성공시켰습니다. 두 개의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자, 부산 KT 김현수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성민 선수가 물러났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반 내내 뛰면서 무득점을 하고 있을 때 조금은 이런 지금 김현수 선수가 나왔지만은 빠른 조금 교체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예. 에. 장재석 선수가 운동화 끈을 고쳐매는 모습이었고요. 2쿼터 이제 2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원샷 플레이가 이제 필요한 고향 오리온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습니다. 잭슨 서두르지 않습니다. 스크린 맞고 들어갑니다. 잭슨이 던집니다. 석점 밀었습니다. 자, 리바운드 다툼 브레이클리가 잡아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초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2쿼터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2쿼터 스코어 48대 32. 16점을 앞선 상황에서 고양 오리온스가 부산 KT를 상대로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KT와 지금 아마 오리온의 2쿼터는 대등하게 경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에,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1쿼터의 그 후유증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그런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뭐 1쿼터 18점의 점수차가 났는데요. 2쿼터는 현재까지 전반전 종료까지 16점 차. 그다지 많은 점수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고향 오리온이었습니다. 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세범 아나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스퍼 존슨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선수와 함께 전반전 합작 30포인트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슛감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특히나 잘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Jasper, you and Chris are making over 30 points today. Well, is there a particular reason why you're doing so good today? Team just giving me open shots. We're being aggressive on offense, and I've got a chance to get a couple open shots. So just being aggressive on offense. We're playing the same way we always play. Just taking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I have. 네, 전반전에 이 멋진 활약을 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 팀이 제스퍼 선수에게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냥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게 득점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스퍼 존슨 선수 사실 이 KT와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KT에서 이 활동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Jasper, you've played for Busan KT for many years, right? Is that why you're doing so good today? No, but it's always good to be back in Busan. We have a lot of guys injured, so I just kind of took it upon myself to be more aggressive on offense. I'm a really good offensive player, but with this team, we don't have to be, you know, I don't have to take a lot of shots, but since we have a lot of guys out, I just wanted to come out and be aggressive and help my team. 네, 여기가 부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플레이하는 거는 항상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제스퍼 선수였는데요. 오늘 특히 팀에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특히나 공격적으로 이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오리온에서 자신이 공격적일 필요가 없을 만큼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부상당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스퍼 선수였습니다. Well, thank you for the interview. 네, 제스퍼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오리온이 전반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과연 단독 1위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KT의 연승이 지속되느냐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